네. 5세 이하는 교정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 증권에도 교정치료비 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나중에 교정치료 받을 때 교정치료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왠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정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5세 이하 어린이는 교정치료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보험 가입 잘 하셨네요. 보통 사실 저희 아이도 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25살인데 15살에 교정할 때 200만 원 받으니까 사실 쏠쏠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보험, 모든 교정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교정도 있어요. 그래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들, 장치 교정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브라켓이라고 해서 치아에 고정 장치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교정을 하는 경우, 치아마다 다 이렇게 뭐 투명한 장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메탈로 된 거 이렇게 철길, 기찻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정을 하는 경우에 치과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교정 진단비 2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잘하셨네요. 그리고 증권 살펴보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